1인 2차량 시대. 요즘 거리 나가면 몇 년 전보다 부쩍 도로가 복잡해진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. 연기 폴폴 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유독 튀는 파란색 번호판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신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?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라에서 다 똑같은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것을요. 하긴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. 내 차가 아니니까요. 하지만 친환경차는 앞으로 더욱더 오를 친환경 사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기에 분명히 알쓸 지식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친환경차는 어떤 차이며 그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. 딱 1분이면 되니까 넘기지 마세요. 친환경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다르게 대기오염 물질, 온실가스 등의 배출이 적거나 없어서 환경에 친화적인 자동차를 말합니다.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차는 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 차입니다. 이 중에 우리가 보았던 파란색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. 그럼 이 두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전기차는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. 전기차 내부에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이곳에서부터 구동모터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에너지를 받은 구동모터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. 이때 전기 자동차는 오염물질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를 사용하다 연료가 다 떨어지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면 됩니다. 다음은 수소차를 살펴보겠습니다.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대신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수소차입니다. 연료전지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모터를 이용하여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힘으로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이 배기구로 나오는 것이죠. 수소차는 연료가 다 떨어지면 차 안에 있는 수소탱크에 다시 수소를 주입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.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?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앞으로 더 발전한 시장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